그러니까, 우리 불교계는 나름 스테드셀러죠.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정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왕초보 불자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추려가지고 이제 전달할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걸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불자님들, 절에 오랫동안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일단 기도하는 법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어요. 그렇죠. 아, 절에 가면 부처님께 삼배부터 올리고 또 각자 그동안 해왔던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사찰에서 신행 생활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절에 오래 다니는 불자님들은 그런 것들이 쌓였는데 우리 이제 막 절에 다니기 시작하거나 이제 막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스스로 어렵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다라고 자꾸 스스로, 스스로 번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살짝 복습 삼아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뭐 어떤 기도가 더 낫다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을 향한 기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뭐 금강경 독송을 하든 혹은 뭐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피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렇게 경험을 나눴잖아요. 어떤 기도가 더 낫다라고 딱 규정 지을 만한 기도가 없어요.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불러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보살 불러서 가피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을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법화경을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각자가 받은 그 가피의 체험담을 천천히 통계를 내보고 분석을 해 보면 아 결국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 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신도님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았다고 했죠.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빨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런 기도는 없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발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한다 안 한다. 이제 잘안 해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느껴요. 입에 간질간질 묻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했니까 묻고 싶은데 안 묻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라든 부처님을 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부처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제가 늘 강곡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스님 연불할 때 소리를 내서 연불할까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어떤 게더 나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 했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새도 가끔 그런 질문 하는 거 보면 아, 내 법문을 열심히 안 듣는 분들이다. 그게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자꾸 뭘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이미 제가 다 법문하면서 했던 얘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다가 어,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했던 이야기, 여러 번 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는 그 분한테 이제 제가 진지하게 하지만 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어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좀 봐라. 꼼꼼하게 좀내 법문을 들어라. 왜냐하면, 불자님이 물어보신 모든 질문을 내가 이미 다 법문을, 해, 법문에서 대답을 해놨다. 근데 내가 여러 번 법문을 한 건데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내가 좀 많이 바쁘고 내가 좀 지친다. 그러니까, 불자님. 어, 유튜브에서 제 법문의 1회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질문하신 내용들이 제가 법문한 거에 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 뒤로 안 찾아오더라고요. <laughs> 삐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법문에 천천히 들으면 많은 걸 얻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문에 천천히 들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연부를 할때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표정니과 다들 생소한 것 같은데. <laughs> 기억나시죠? 예. 어, <어우> 왜 짜증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푹 집중을 하면요. 나중에 점점 깊어지면 꿈에서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정말 안 풀리는 수학 문제, 그냥 하루 종일 골똘히 그 수학 문제만 고민하다 보면 꿈을 꿀 때. 수학 문제 푸는 꿈을 꾸고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laughs>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구나. 예, 또 내래. <laughs> 또 서예 하시는 서예가 학원 하시는 서예 하시는 선생님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하루 종일 서예 연습하다 보면 꿈에서도 붓글씨 하는 꿈을 꾼대요. 근데 꿈에서 붓글씨 쓰는 꿈을 한번 꾸면 그런 꿈 한번 꾸고 나면 실력이 확 는데요. 그리고 또저 이렇게 중국무술, 중국무술 열심히 하던 그런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그 스님이 중국무술을 열심히 이렇게 무술 수행을 할때 꿈에서도 뭐 하고 있더라? 꿈에서도 무술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뭔가에 깊이 몰입하고 간절하게 무언가에 집중하면 꿈에서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연인이 막 꿈에 나타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에? 그것까지 뭐 <laughs> 자, 어쨌거나. 그거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습그 습관이 딱 새겨지게 되면 꿈에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님 기도할 때 무조건 절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음, 절에서 기도하면 좋긴 해요. 왜냐? 특히 유명한 기도도량일수록, 막 천년고찰 이런 기도도량일수록. 왜냐면 확실히 우리가 그 풍수질이라고 하잖아요. 풍수질이 별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 기도를 많이 한 사찰, 혹은 옛날 도인 스님들이 딱 점지한 사찰들은 확실히 에너지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사찰에서만 기도해야 가피받는 것은 아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 기도 가피받았던 엄청난 기도가피를 체험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절에 갈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혹은 자영업 하면서 그냥 틈틈이 생활 속에서 틈틈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절에 가지 않았는데도 간절히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면 에너지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운을 더 받는 것은 있지만 꼭 절에서만 기도해야 갚이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가 그냥 따갑도록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잖아요. 스님, 기도할 때, 집에서라도 기도할 때, 초를 킬까요? 꼭 향을 올려야 되나요? 꼭 물을 떠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불자님들한테 음. 집에서 기도할 때는 굳이 향같은, 저기 초같은 거 키지 말아라 왜냐면 위험해요 뭐하다? 예, 위험해요 불같은 거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향같은 것도 여러분 저는 집에서 향 많이 피우는 걸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 동안 살아오면서 선배 스님들 모습을 봤잖아요. 좋은 향은 상관없어요. 좋은 향,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뭐 침향 같은 거 그런 좋은 향은 약이 될수 있지만 겁나 비싸요. 뭐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해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 재료로 만들어진 향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향 냄새를 많이 맡으면 뭐가 망가진다? 기관지가 망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향을 많이 피우는 것을 저는 어, 웬만하면 자제해라. 웬만한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초를 피울 필요도 없고 향을 피울 필요도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 부처님은 다 아세요. 촛불을 켜야만 부처님이 보시고 촛불을 켜지 않으면 부처님이 못 보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오직 중생의 무엇을 본다?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응 감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응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절에서 향을 피울 때도 스님들이 기관지 안 좋은 기도 많이 하신 스님들 중에 기관지 안 좋은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여 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특히 부처님 오신 날때 그럴 때. 그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막 그냥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때 신도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오잖아요. 그때 저는 저기 지방에 시골절에 있었는데 향로가 컸어요. 향로가 내 머리보다 컸어요. 내 머리에 쏙 들어갈 정도로 향로가 컸는데 법당 들어오는 신도들마다 뭘 켜요? 향을 키우는데 나중에 모닥불이 피워더라고 모닥불이. 와 앞에서 내가 캐캐거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스님이 기침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자기 양 피우는 거예요. 그때 난뭘 느꼈냐면 아 되게 이기적이다. 신도들이 참 이기적이다.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정근하면서 막두 시간 동안 정근하면서 막그향 냄새 막그 목이 막 컬럭컬럭 컬럭 거리는데도 그냥 막향 피우는 거예요. 간혹 그냥 좀 착한 보살님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 목 상하겠다. 아이고 웃자노. 아이고 웃자노.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스님들 중에 기관지 약한 스님들이 많아요. 물론 환기가 잘 되면 되지만 스님 기도하는데 바로 불단 앞에서 향 피우며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다이렉트라고 하죠. <laughs> 다이렉트로 향내서 콧구멍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아유, 이거 향 피우면 우리 스님 기관지 안 좋고 목이 안 좋으실 텐데, 에이, 마음의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하지. 괜히 스님 불편하게 목 아프시게 향 피우지 말자. 나는 게더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기침 하든가 말든가? 저 중이 죽든가 말든가? 나는 내양 기엽고 꽂아야겠다. 그게 더 복을 많이 받을까요? 어려워요? 네. 후자? 전자겠죠. 아유, 기도하는 선생님, 어, 기관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어, 그냥, 그냥 향 피우지 말고, 연기 나는 향 피우지 말고, 내 마음의 향을 피우자 그게 더 복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님 꼭 촛불을 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스님 꼭 향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스님 꼭 물그릇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 필요할 뿐이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단복짓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불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또물 깨끗한 부처님께 물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 차를 올렸대요. 부처님께 물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맑고 깨끗한 향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쌀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쌀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공양물로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말 하시지 않았지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공양 올려야 될지 모르겠으면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laughs> 예, 아 이거 웃자감 왜냐면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예, 뭐 어머니 아버지 선물 뭐 사드릴까요 하니까 뭐라고 하신대요 요새? 야, 그냥 현금으로 좀줘라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는 건좀 기도빨이 떨어져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도 생생하게 체험했고, 다른 분들도 체험한 거지만, 기도만 올리는 그냥 내가 관세보살 관세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기도만 하는 거는 기도빨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또 체험한 거고 스님들도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체험한 거고 복을 지어야 또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올려야 기도빨이 더 빠르더라고요. 더 힘이 있더라고요. 어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등도 엄청 많이 달아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안 하지만 저 연등, 저 연등 올린 거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아, 대화가 됐어요. <laughs> 나중에, 예.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laughs> 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내복 지으려고 뭐 올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내복 지으려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기도만 하지 말고 형평껏, 내 형평껏이 중요해요. 어, 스님,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보시 올릴 것도 없는데 어떡하세요? 아이고 보살님, 보살님 집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어, 그래도 저전세예요 아우, 그, 아, 전세금 빼서 올리면 되겠네요. <laughs> 예,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미친 소리고. 예. 내 현평가. 나에게 천 원의 여유가 있으면 백 원, 이백 원만이라도. 내가 만 원의 여유가 있으면 천 원, 이천 원만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양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처자식이 없잖아요. 제가 처자식이 있었으면 저도 공양 많이 못 올렸을 거예요. 마누라 먹여 살려야지, 애 교육시켜야지. 요새 애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처자식이 없으니까 또 저는 제 현평껏 공양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기도만 하는 거는 좀 약해요.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음, 신도님들 이렇게 대화해 보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 조금 뭐랄까? 음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신도님들한테 오해가 없게, 음 쪼잔한 신도들일수록 표현이 괜찮나? <laughs>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쪼잔한 그런 신도들일수록 딱 내기도만 할줄 알지, 뭐 베풀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딱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나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쪼잔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빨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해라? 현평껏 하라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예현 평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어 제가 제 스스로 조금 당당할 정도로 저는 공양을 많이 올려요 예 그리고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른스님들이 체험한 세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가져오란 말안 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 줘봤자 영험 없다. 나한테만 가져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을 줄줄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세 가지가 딱 잘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 업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팔자가 점점 좋은 쪽으로 이제 바뀌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걸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 있죠.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자꾸 기도하고 복 지으려고 노력했더니 살아가는 게 너무 정말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분들이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자부심이 느끼죠. 부처님 법이 거짓이 아니구나. 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복을 지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스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해도 기도 안 했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그냥 귀가 아프도록 들인 이야기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거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겪으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불심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과법, 무슨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인과법, 인과법은 지 d t 테이크예요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laughs>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심이 약하고 조금만 나쁜 일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laughs> 아니, 내가 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 기분 좋을 때는 부처님 믿습니다. 하다가, 나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막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데,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보기 가겠냐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닦을 줄 모르면서, 에꾸준 부처님한테 영험이 있니? 없니? 광우 스님 법문, 개뻥이니? 영험 없느니? 왜 그런 마음을 일으키냐는 거죠.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밑밥을 깔았잖아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봤습니다? 결국 내가 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냥 내가 닦는 거내 숙제와 내 빚은 내가 갚는 거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타종교도 그래요 타종교 애들은 우리들보다 뻥이 더 심해요 모든 걸 그분이 다 모든 걸 그분이 다 결정하신대요 하늘에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분의 뜻이래요. 그분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대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개뿔. 타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쪽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의 시골에서, 시골 지방에서 교장까지 하셨던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믿음을 가진 타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늘 그분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당신, 또 옛날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연금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또 집안에 유산도 있었을 거고 당신이 마음을 내서 타종교 성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타종교 성전을, 타종교 사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쪽 교리대로 하면 모든 거는 그분이, 모든 거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고 그분에게 헌금 올리고 바치면 그분은 흐뭇해 하시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써서 그분을 위해서 시골에다 그분을 위한 사원까지 지어드렸으며,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집안 자손이 쫄딱 망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받아야 할 숙제와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내 탓으로 돌려요. 내 탓이다. 내 업이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근데 타종교는 아니잖아요. 타종교는 그분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뭐 사원까지 지어줬는데 자손은 쫄딱 망했어요. 그분은 왜 그런 시련을 주시느냐? 그럼 거기서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더큰 시련으로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신 겁니다. 아, 됐다고. <laughs> 아, 그런 실험 필요는 없다고. 아니, 막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타종교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타 종교 신을 믿는 타 종교에서는 모든 것은 그분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만 생기냐고. 아 그분은 정말 언제까지 나를 실험하는 거냐고.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이러지? 왜 나만 갖고 이럴까? 그렇죠. 근데 불교는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쿨해요.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남 탓을 안 해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수행의 종교일 뿐이에요.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나 그런 원측 스님의 그런 옛날 큰 스님이세요. 그런 평생 팔만대장경을 연구했던 그런 큰 스님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대요. 우리를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누가 안 받고 있다? 우리가 안 받고 있다. 누가 못 받고 있다?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주려고 하는데 내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업장은 결국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다 보면 그 업장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불보살의 찬란한 그 불성의 광명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천여 년 전에 인도에 큰 스님이셨던, 1500년 전에 인도의 큰 스님이셨던 무착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무착. 이 인도의 무착 스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부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산에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대요. 그래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왔대요. 산에서 내려와서 산밖에 벗어날 때쯤에 저기에 다 썩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개가 한 마리 있더래요. 개. 개가 낑, 낑 거려요. 가서 보니까, 개막몸 여기저기가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 거리더래요. 구더기가. 개 몸을 치료해 주려는데, 개 몸을 이렇게 치료해 주려니까, 구더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구더기 막 털어버리고, 막 이렇게 닦고 하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당신의 부드러운 혓바닥으로 구더기를 핫하가지고 풀에다 놔줬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혀는 부드럽잖아요 혓바닥으로 핫하가지고 구더기를 혓바닥으로 담아서 깨끗한 풀숲에다가 풀어줬대요 그걸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를 다 핥고 나서 구더기조차 다치게 할까봐 구더기를 다 깨끗하게 핥고 나서, 개를 깨끗하게 이렇게 붕대를 담아서 치료해 주는 순간, 개가 뻥! 하고 미륵보살로 변하더래요. 무슨 보살? 미륵보살. 무차가, 무차가. 내가 항상 네 앞에 있었는데, 항상 네 앞에 있었는데 네가 지금까지 나를 보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나를 보았구나. 미륵보살에 항상 무착슴 앞에 있었대요. 근데 누가 못 봤어요? 무착슴이 못본 거예요. 왜못본 거예요? 번뇌와 망상, 업장 때문에. 하지만 그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다친 그 강아지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더러운 구더기를 자기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그 강아지를 치료해주는 순간 그 지극한 자비심, 그 자비심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순간 업장이 소멸하면서 비로소 살아있는 누구를 칭견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미륵보살을 칭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륵보살에게 법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구독이한번 핥아보려고 했거든요. 아, 아, 아직은 내가 솔직히 인정할게요. 내가 수행이 너무 부족해서 아, 그냥 미륵버살 나중에 보자. 그냥. 그냥 미륵버살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말로는 나도 내가 깨달았다는 말, 말로는 나도 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무슨 말인데 못하겠습니까? 말 자라는 거하고 수행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얼마큼 내가 자비심의 행을 펼치는가.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을 우리 거룩하신 불보살님은 이 모든 육바라밀 공덕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 거룩하신 불보살님들 수행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썩어가는 강아지의 구더기를 혀로 핥아서 강아지를 치료해 줄 정도 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나중에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laughs> 예. 그래서 자꾸 그냥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닦아가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서, 불보살님은 항상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 하지만, 누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구나? 업장 많은 중생들이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실 내 업장이 다 점점점점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 중생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구나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있죠 흔들리니깐 중생이다 들어보셨나요? 뭐 내가 지였는데뭘 들어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그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숙제고, 나의 빚이고, 내가 갚아야 할내 업장 소멸의 과정일 뿐이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생활 속의 기도 수행자들은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중심을 우리 불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에 어느 큰스님 법문 집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적에 몇십 년 전에 불심이 아주 깊은 노보 살림이 계셨대요. 불심이 지극했던 이 노보 살림께서 집에서도 예불을 할때 집이 되게 컸대요. 옛날 막 양반 집, 그런 마당 있는 집 있잖아요. 개를 키웠는데 예불하고 기도할 때. 개 주둥아리를 묶어 버렸대요. 아니 기도할 때개 소리조차 안 나게 하려고 그 정도로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개 소리조차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하죠. 뭐 개가 기도하다 개가 짖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여튼 부처님께 기도할 때만이라도 개 소리가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집에서 키우는 개 주둥아리를 묶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불심이 깊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던 분이 말년에 암에 걸렸대요. 근데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거의 죽을 병이었대요. 몇십 년 전에. 암에 딱 걸리는 순간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날로 싹 개종을 해버렸대요. 개종. 내가 평생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에다 공양도 많이 올리고, 정말 내가 기도도 하고 복도 많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너무 서운하고 괘씸해서 개종을 하시고, 타종교로 개종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나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음, 그분은 기도만 했지 지혜는 안 닦으신 거예요. 뭐는 했지? 그 기도만 했지 지혜는 안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 우리가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딱 기준점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새 잊어먹었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 <laughs> 경전,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 기준이다 했잖아요. 기억 나요? 안 나요? 예, 네. 항상 말하면 기억나죠. 예, 네. 그래요. 아 괜찮아요. <laughs> <laughs>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 경전군부라고 하면 부처님 일대기 같은 내용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말년에 몸이 아프셨다, 안 아프셨다. 부처님도 몸이 아픈 내용이 나와요. 안하나, 안하나. 내가 몹시 몸이 힘드니 잠깐 쉬었다 가졌구나. 예, 세존이시여. 안하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잠시 내가 누워야 되겠구나. 예, 세존이시여. 아나나, 몹시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싶구나. 예, 세존이시여.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부처님 일대기에 나와요.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일단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 이 몸뚱아리는 생로병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이 몸뚱아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냥 이 물질로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일 뿐이에요. 그 부처님의 거룩한 아라한 수제자 분들께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럴 때.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무엇일 뿐이다? 업의 인연일 뿐이다. 숙세에 지었던 업의 인연, 그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인과 업보의 이야기에 천천히 펼쳐지잖아요. 그 노보살님이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종 공부를 제대로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몸에 큰 병이 걸린 거는 가슴 아프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그렇게 흔들렸겠느냐.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 내용을 본 순간 제가 많이 마음에 느낀 바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고 하면 제가 불자님들한테 평소에 예전에 자주 했던 법문이라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들을수록 새롭다 하더라고요. 정말 새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했던 얘기 또 해고 또 해도 항상 재밌게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한번 기억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좋은 내용이라서 옛날 중국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중국 당나라 시대 때늘 죽은 뒤에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 미륵 보살님이 계시는, 미륵 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말년에 몹시도 큰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몸이 아프니까 그큰 스님도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린 거예요. 내 수행이 부족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실수를 한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꿈 속에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 스님에게 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번 생에 너무나 공덕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의 원력에 의해서 그대가 얼마 후에 목숨이 다하면..."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반드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요. 다만, 그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쁜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몸이 아픈 걸로 그 나쁜 업보들이 다 소멸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미륵보살님이 살아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기 전에 먼 과거 전생에서 더 가지고 있던 그 나쁜 그 업보를 지금 몸이 아픈 걸로 그 마지막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같이 믿음이 부족한 불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선업을 짓다가 좀내 마음에 맞지 않는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 불교 설화에서. 나왔다시피 이 모든 게 사실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도 저도 매일 나름대로 열심히 염불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게으르게나마 계속 염불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뭐 금강경도 외우고 법화경도 외우고 반야심경도 많이 외우고. 근데 저도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은 안 생겼지만 좀 짜증 나는 일들은 있어요. 중간중간. 중간. 뭐 어쩌겠어요. 인생 몸뚱아리가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비 오면 좋아요. 너무 비 오면 그때부터 짜증 나요. 오늘 저 여기 한강 걸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워요. 좋은데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좋아요. 좋다, 말다, 싫다. <laughs> 싫다, 말다, 좋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래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 갑자기 보살, 예, 그래 명심하세요, 예, 갑자기, 예, 뭐 마음에 뭐가 와닿으셨나 보네. 그럴 때일수록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냥 내가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겠어요. 오늘 제가 왜또 저기서 또왜 간세운 보살이 나오고 왜 다들 다들 각갑하신가 보다. <laughs> 남얘기 같지가 않구나 지금 어,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 저 bbs 불교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잖아요 참불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아영의 보왕산메론이라는 참불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노래 참 좋아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어, 마지막에 딱 하고 하필이면 그, 그 노래 가사가 딱 꽂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순종하면 내 마음이 모아져진다. 교만해진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지 말라.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교만한 업보는 결국 무엇으로 흘러갈까요? 악업으로 흘러가죠. 나 잘났네. 라는 악업으로 흘러가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기를 바라지 말아라. 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일들에 좋은 일들 있고 나쁜 일들 있겠지만 모든 게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망상입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사주팔자, 역술 하시는 분들, 역술 상담하시는 분들일수록 그걸 절실하게 느낀대요. 사주팔자 잘 본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유명한 사람들도 막 찾아온대요. 미리 예약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찾아온대요.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사주팔자 상담하면서 자기 속마음 다 꺼내놓잖아요. 딱 느끼는 게 야, 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던 저 사람들,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상담하러 찾아와서 속마음 다 꺼내 놓는 거 보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게 된대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고생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게 또 잠이 안 온대요. 이걸 어떻게 지키나, 이걸 어떻게 굴리나, 이걸 어떻게 불리나.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돈 없어서 잠안 오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많아서 거적이라서 잠이 안 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네, 또내놔나 <laughs>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겉정근 씨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속에는 저마다 자기 복들이 있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복이 있고 조금 더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좀 박복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세상에 뭐 60억 인구 중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천상계에 태어날 하늘색의 복을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불교가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내 공덕을, 내 마음을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수행하신 우리 큰 스님들도, 우리 큰 스님들 일대기 보면 고생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큰 스님들 중에서도 건강이 엄청 나빠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큰, 평생 그냥 수행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분도 있고, 심장병 걸리신 분도 있고, 옛날 정말 막 도인 소리 들었던 큰 스님들도 조정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가지고, 몇 년, 심지어 몇십년 동안 고생 고생하시던 큰 스님들도 있고, 평생 수행하셨는데도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하셨는데도 그런 일을 왜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도 불사하다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눈탱이 맞은 큰 스님도 계시고, 아니, 도인이란 큰 스님이 왜 사기꾼을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거나 도인 도인이라는 소리 들었던 큰 스님들도 그런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그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숙세의 빚을 갚은 것이다. 무엇의 빚을 갚았다? 숙세의 빚을 갚았다. 숙세는 지난 과거 전생에란 뜻이에요. 숙세, 묵을 숙자. 숙성하다 할때 숙이에요. 예. 그래서 숙세, 지난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빚을 갚은 것이다라고 큰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손발을 덜덜 떨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 뭐예요? 자기 업이에요. 타고나기를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타고나기를 믿음이 빈약한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업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법문을 듣고, 자꾸 가르침을 공부하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원래 뭐 불심이 있어서 머리 깎고 출가했고, 불심이 있으니까 불교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요 지난 10년 기간에 훨씬 더제 불심이 강해진 걸 느껴요. 확연하게 더 강해진 게 느껴요. 왜냐? 법문 준비하면서 신도님들한테 어떻게 더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좀 눈높이에 맞춰서 신도님들에게 더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신도님들의 그 기도가피 이야기, 신도님들의 그 영험담, 체험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려드리면서 제가 많이 많이 제가 보고 듣고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해서 가피받은 이야기를 듣고 듣고 들으면서 스님이 저조차도 감탄하고 감탄하고 감탄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진 게 느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옛날 전설의 고향. 옛날 불교 영암담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옛날 큰 스님들 몇십 년전 법문에서만 나오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이 신비한 부처님 가피 체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가피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몇분 계세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힘든 일이 겪고도 짜증나고 신경질은 날 수는 있지만, 항상 마음의 중심은, 에이구,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 업이구나. 아 나도 짜증은 나요. 아, 나도 중생인데요. 나도 짜증은 나요. 나도, 어우, 저놈의 인간, 대웅전에다 묻어버리려. 부처님 눈한번딱 감아주시면 저 인간 한강에도 묻어버리라. 웃자고 <laughs> 한 말이고요. 설마 제가 그런 마음을 내겠어요? 다만, 짜증은 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아휴,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제 수행하다가 제 자신한테 막 실망스러울 때, 아, 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제가 업보가 참 두껍습니다. 제가 업보 많은 중생입니다,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만나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 불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불교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지식으로 이해한 불교는 금방 깨지더라고요. 금방 깨져버려요. 왜냐 중생 머리가 간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에요.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엇이 머리가 모한 짐승은 검은 짐승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얘기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게 다르다. 화장실 가기 전이랑 나온 뒤랑 달라요.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 더잘 아시죠? 네? 어, 분위기 왜 혹시 여러분들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있나요? <laughs> 빌릴 때는 막한달두달 뭐달 후에 당장 갚을 것 같이 얘기해요. 빌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세워라, 대워라.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 이러더라고. 인터넷 댓글에서 본 거예요. 저는. 빌려줘 놓고, 내가 빌려줘 놓고, 받을 때는 내가 사정사정 해야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요? 이러시네요. 예? 예? 아, 받으면 또다 얘기자자 러시네 예. 예. 아, 알겠어요. <laughs>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제가 그게, 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너무 몰입하셨다. 예. 받으면 다행이게요. <laughs>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불교도 그와 같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거는 무엇으로 느껴야 된다? 마음으로, 체험으로,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보고 내가 체험한 사람은 훨씬덜 흔들려요. 제 아시는 불자님이 계셨는데. 지도에서 정말 큰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스님,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정말 큰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힘들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일이 안 풀렸지만 내 업보가 참 두껍구나 라고 생각은 할 만정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왜? 내가 뭐한게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맛을 본게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맛을 봤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원망 같지는 않아요. 다만 내 업이 지독하게도 무겁구나.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불심이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좀 마음이 답답해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역시 불교는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 지혜를 닦는 거예요. 무엇을 닦는다? 지혜. 아까 그 강아지 주둥아리 묶어놓고 기도했다는 노보살림 이야기 했죠. 그분은 기도는 많이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어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항상 마음에 되새겨라. 이건 무엇을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그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법문 듣고 강의 들은 지식이 더지혜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이 뭐냐?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정말 부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가슴에서 뽕 하고, 그렇게 봉오리가 뽕 하고 터지듯이 그 생생한 그 환희심, 그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런 거 느껴본 분 계시죠? 계시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참 기분 좋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어디 초청범패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청범패를 많이 가요. 그러면 저 이렇게 초청범패 초대해 준 스님들이, 주지 스님들이, 아유, 우리 신도들은 그냥 광우 스님, 광우 스님, 주지보다 광우 스님이 더 좋은가 봐 이러세요. 하도 신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주지스님 초청 법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 좋은 소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광호 스님 팬들 특징이 광오 스님 찐팬들 특징이 기도를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또 여기서는 다 맞다 그러겠죠 분위기가 <laughs> 예 그래요 어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 지방에 초청법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광우스님 찐팬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이제 그 주지스님들이 자기 절에 오래 다니는 신도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은 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하고 요새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냐 하면 광우님 법문 듣고 기도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어우 나는 그 신도도 얼굴을 모르지만 건너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럼 나도 교회 하나 세울까? 믿습니까? <laughs> <미십니까>? 하면서 <말이면서 웃음> 웃자간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늘 신도님들에게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기도해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체험해야 된다. 라는 저의 이 법문이 그래도 신도님들한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너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되고, 지혜를 닦는 첫 걸음이 법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많이 들으시되, 우리 주변의 법문이나 강의 중에서도 이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을 올바로 세워서 지혜롭게 닦으려면 결국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무엇의 기준을 둬야 된다? 경전. 부처님 말씀에 경전을 두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의 기도법을 공부하면서 좀 제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더 강하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딱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늘 염불해라. 기도해라. 업장소멸 기도해라. 둘째, 무엇해라. 복을 지어라. 아, 맨날 들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들어도 들어도 새로워요. 네? 네. 그래서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세 번째,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업이에요. 다만 그 속에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내 업장을 소멸하면서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 눈앞에서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게다 인연법이, 다 인연법의 흐름임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갈 뿐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대세기 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